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도노바 미첼과 사이가 좋지 않은 루디 고베어가 며칠 내로 구단에 자신과 미첼 중 누구를 선택할지 얘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오프시즌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트레이드 되겠군요. 그리고 고베어는 자신의 기량은 꾸준하거나 점점 더 성장해왔지만 미첼은 수비력에서나 폭발력에서나 모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조엘 엠비드는 프랑스 국적으로 농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엠비드 고베어 트윈타워를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감독 당 리버스는 엠비드의 공백을 당분간은 디안드레 조던이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경기 부상을 입은 마커스 스마트가 대퇴 4두근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았고 미러키아의 2차전 경기에서는 출전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하네요. 다수의 구단들이 이번 여름 미네소타가 디안젤로 러셀을 트레이드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네소타가 러셀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베일 맥기가 피닉스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는 피닉스가 지난번 파이널에서 준우승을 거둔 이유가 딱 한 조각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 한 조각이 자신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공사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는군요. 올랜도 가드 제일런 썩스가 최근 발목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시즌 트레이닝 캠프에는 참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토론토인 닉 널스 감독이 레이커스 감독직을 맡는 것에 대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토론토를 코치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